특별한 인생인데요. 창 바지를 넣었을 때 무조건 터트리려고 넣은 건데 그게 어떻게 이게 삐져나와가지고. 우와! 풍선 차시도 모두가 터질 거라고 예상한 풍선이 밖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게 밀대 바지라고 그러죠? 그게 앞에 그 바느질한 게 두두둑 뜯어지면서 이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저 뒤에서 옮기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주 이번에는 바지 속에서 풍선이 붙기를 시작했는데요. 불 때까지! 오, 불안합니다. 자, 풍선이 바지 속에서 바지를 뜯고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 이번 주에 안 터져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 조절을 해서 잘한 것 같아요. 아, 야, 솔직히 방송할 때 저랑은요 네. 뒤에서 다른 분이 틀어주고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네. 누가 틀어줘요. 네. 자, 혹시 이분인가요? 바꿔서 당하는 네. 입장이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안 하죠. 집이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네. 지금 대형이 궁지에 몰려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 씨, 다음 주에 딴 사람 쓰면 되지? 아, 딴 사람 쓰면 되지? 궁지에 몰린 김대희 씨의 풍선, 과연 이번 주에는 터질 것인지 내일 벌써 서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세요. 아, 기대되네. 네, 농객의 새로운 장을 연다. 정통 농객 코너, 프로옵션. 깨끗하겠죠. 아유, 우리 당신이 하는 게 낫네. 떼꾸정물 봐라 이거 떼꾸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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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 좀 뿌려 방향제? 그 노란 거 바나나 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거 각자 맡은 역할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무거운 거 큰 거 친구나 저랑은 뭐 소도구 같은 거 친구는 그냥 한 고정된 자세에서 희계 역할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몸을 흔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흰 이불은 햇볕 때문에 안 된다고 뒤집어 놓으려고 했잖아 바로 널어가지고 이놈의 시계가 그냥 확 부셔버려 내가 시계 바꾸자고 했잖아 어머 여기 휴지 없어 아이고 깜빡했네 비대 쓰면 되겠네 이건가? 어때요? 어떻겠죠? 대단합니다. 맡고 싶은 역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코너 안에서도. 타이지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해보고 싶냐 물어보는 자체가 웃겨요. 네? 저는 뭐 지금 노란색을 입고 있지만 이제 검은색 타이지로 갈아입고 이제 그림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상당히 이제 밟히고 싶냐. 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생활 속 소품으로 변신해서 우리를 웃겨줄까요? 배꼽 잡는 신개념 몸개그 프로옵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생활 속 소품 변신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많이 많이 웃어주세요. 가을이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녀, 성숙한 매력으로 돌아온 김아중 씨 만나보시죠. 아니, 더 예뻐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름다움의 상징, 꽃을 또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별 말씀을. 몇 송이죠? 이게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김아중 씨의 화보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촬영 컨셉이 뭘까요? 엣지 있는 모습도 귀엽기만 한 김아중 씨. 참 예쁘죠?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이시라고. 몇 번째 생일이시죠? 이제 28 됐죠. 이야, 이제는 뭐. 네. 어느덧. 어떡해요? 어느덧 어떡하죠? 네. 중년에. 아니, 근데 김아중 씨는 과연 쉬실 때 뭘 할까? 굉장히 좀 회원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보통 그냥 집에서 영화 보고요. 네. 극장도 자주 가고. 극장도 가요? 화장 안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보세요. 다음에 한 곡 꼭 보여주세요. 본격적인 화보 촬영이 시작되고 이제는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김아중 씨. 그래도 아직은 통통 튀는 귀여운 모습이 더 어울리죠? 김아중 씨 잘 찍는 거 좋아하는데. 저렇게 예쁘면 누구나 자신 있겠죠. 그런데 혼자 하는 촬영이 어색하진 않으세요? 편한 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아,
편한 거는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도 네. 편한데 이제 외롭죠. 아, 혼자서. 네. 진짜 궁금한데요. 김아중 씨는 어떤 스타일의 남성분이 좀 이상형이세요?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기는 섹시함보다 그런 뭐 상황 대처력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분야에 가는 어떤 그런 유연함 같은 거에 느껴졌을 때 네. 외모는 안 보시죠? 네, 안 봐요. 잘. 박희준 씨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말은 하지 마라. 일단 그럴게요. 외모를 안 보신다는 김아중 씨, 보기만 해도 억울해지는 박희준 씨 얼굴의 벽도 넘을 수 있을까요? 아까 딱만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저 박희순 씨랑 같이 연기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김아중 씨의 최고의 작품 미녀는 괴로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죠. 나 너 안 본다. 어? 그때 정말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시고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박희순 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중 씨랑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면 더 친해질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예. 네. 아, 연인 사이로도 가능했었던 건가요? 아니,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화장실 잠깐만 금방 네. 좀 갔다 왔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 네, 제가 화장실을 간 이유는 바로 생일을 맞아 준비한 연예가 중계 특별 선물 때문인데요. 해피 버스데이군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중씨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중씨 감동하셨죠? 축하하세요. 네. 아, 야. 아, 사실은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 이게 또 생일이시라 그래서. 이거 화장실에 놓으신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작품. 계속. 좋은 남자. 예. 언제 만나도 아름다운 그녀, 김아중 씨였습니다. 요즘 대박 인기를 누리고 있는 2NE1. 2NE1의 든든한 리더, 씨에. 매력적인 보컬 박봄 그리고 2NE1의 마스코트 산다로바 2NE1의 막내 댄싱 머신 공민지 이들에게 과연 어떤 파격적인 변신이 일어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1일 한 스튜디오에서 2NE1의 파격 화보 촬영이 있었는데요. 오늘 컨셉은 네 각 나라별 조금 노시는 분들 그런 이제 풍서 제 모습과는 정 반대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죠. 정 반대인가요? 네. 각 나라의 갱스터 패션을 컨셉으로 이루어진 이번 화보 촬영에서는 2NE1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여기요. 너 있었어 어디? 두 사람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촬영이 시작하자 패션모델 본연의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들의 모습이 신기한지 모니터하는 표정도 진지합니다. 이건 누구 다리일까요? 바로 2NE1의 리더 CL인데요. 손끝부터 강렬한 눈빛까지 CL양 가수 말고 모델해도 되겠는데요. 이번엔 갱스터가 야구를 하는지 야구방망이 포즈도 멋지게 해내다가 예, 머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색해요? 글쎄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고 또 이런 특이한 옷도 입는 걸 좋아해서 글쎄요, 근데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인데 남자 옷 같은 것도